찜닭. 찜닭, 찜닭. 네네. 그렇지. 아, 찜닭. 그래 좋아하는구나. 한식이, 저만 입에 안 맞아도, 이게 먹을수록 준덕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향수하면 다 된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는 거지. 이거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빠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아주 작게 빠지잖아. 네모나게 탁 만들어서 저렇게 네 줄을 만드는 거야. 집도 구경하겠습니다. 이 집이 옛날에 사셨던 분들로 따지면 좀 높으신 분이 살았나요? 저기 성균관 네. 그 교수님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교수님 댁이구나. 자, 방이 여기네. 근데 분명히 교수님은 여기서 주무셨을 거고 여기는 원래 하인방이거든. 아린방? 아랫방이야, 아랫방. 아랫방. 윗방, 아랫방이잖아. 생각 잘해야 돼. 아이고. 자, 마지막. 자, 교수방 한번 봅시다. 봅시다. 뭐, 방 사이즈 좋고. 넓지 않아요. 화장실도 있네. 욕실도 있고. 우와. 그지? 여기 싱크대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떡매야, 떡매. 이게 이름이 떡매야, 떡매. 떡매. 이게 이름이. 떡매. 떡매. 그래서 친다. 그래서 떡매치기. 그렇지. 여기 이제 떡이 있다고 생각하고. 떡두개! 아!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탕, 탕. 하나, 둘, 셋, 넷. 청국장 한번 맛보세요. 맛있어? 그래서 노후 대책 마련 대통령 되고 싶다.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 울지 마가. 오늘 밥 주러 가. 오! 내 마음. Beautiful face. 너도. 어떡해. 건강하게 살라는 뜻입니다.